김경수입니다. 이규형입니다. 문성일이라고 합니다. 윤소호입니다. 수정아입니다. 김수현입니다. 박정표라고 합니다. 정민입니다. 임별입니다. 이승현입니다. 권동호입니다. 팬레터 김혜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품? 매 순간순간 그 작품, 그 인물이 인생 캐릭터라 생각하고 임하겠습니다. 어떤 캐릭터가 인생 캐릭터였다라고 말하는 건 좀 외람된 것 같고요. 잘 어울리도록 이번에 이윤도 제 몸에 잘 묻히도록 해봐야죠. 환태입니다. 많이 봤죠? 더블 친구 공연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 음악이 아예 안 붙어 있을 대본부터 봤고요. 못 봤죠? 제가 어떻게 봐요? 원캔데 보고 싶어요. 와이프. 와이프? 저 와이프가 제 뮤즈입니다. 인물보다는 또한 환경? 새벽 시간? 가족? 같이 한 모든 동료들한테 우리 팬레터 팀원 모두? 그때그때의 이별? 조정은 선배님이요. 전에 팬레터 하면서 받았었는데 그때는 박현숙 작곡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애기가 그럼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아 좋아하죠. 어, 네 좋아합니다. 그럼요. 편지 받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뭔가 진심을 또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온기를. 어, 손편지 좋아해요. 쓰는 것도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편지 쓰는 거 좋아했죠? 좋아했죠. 예전에는 쓴 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못 쓴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데 와 써본 지가. 앞으로 팬레터를 하는 만큼 좀 재미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올 초에 이제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었어요. 엄마한테 썼었어요. 엄마한테. 어머니께 이틀 전에 드렸습니다. 결혼기념일 때 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편지를 많이 써줬을 것 같거든요. 아이한테. 저번 팬레터 할 때 관객분한테 썼던 편지가 아닌가. 아니 왜 죽기 전에 한 통만 남기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요. 가족한테? 부모님? 와이프나 아이한테. 와이프요. 저 자신한테? 세훈이한테? 죽기 싫은데. 아직은 이제 자식들이 없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뭔가를 쓰고 싶네요. 미래 나중에 아버지 없을 때 열어봐라 뭐 이렇게. 네. 애기한테 남겨야죠 뭐. 편지의 주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네. 함께 조용히 비극을 맞이하려니요. 내가 눈 떴을 때 때는 바야흐로 봄이었다. 넌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때는 별이 빛나는 시간. 뮤즈 달콤하고 뮤즈. 난 이 이야기를 알아. 난 이 사람들을 알아. 그녀를 만나면 나를 사랑한다 말하면. 뮤즈를 담당하고 싶습니다. 빅재미를 담당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뮤즈를 담당하고 있다. 막내를 담당하고 있다. 중간을 담당하고 있다. 딱 중간 나이대 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맏형을 맡고 있습니다. 아, 내가 맏형 맞죠? 아닌가? 아니면 뭐 그냥 형을 맡고 있습니다. 개복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염뽀짝. 죽어가는 폐병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아직 팬레터를 보시지 못한 모든 분들이 세상의 모든 문학 소년 소녀들에게 부모님들 모시고 같이 지구인들에게 추천합니다. 굉장히 저도 궁금했었던 작품이었었는데 드디어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번에도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똑같은 작품을 세 번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시즌이 넘어갈수록 쉽고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렘도 한가득이고 두려움도 한가득인 것 같아요. 그 명성에 걸맞는 역할로 참여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무대에 서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처음이라서 떨렸고 설렜고 두 번째는 더 잘해야지라는 욕심 때문에 또 설렜던 게 있고 세 번째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모습도 넣고 싶고 차분하고 여유로운 히카루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설레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작품을 합류해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다 했던 공연 이런 기분이 아니라 요맘때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생각이 돼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이 들고요. 저번 시즌에 이어서 계속 뭔가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캐릭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하자는 연락을 받았을 때 안 할 수는 없겠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돌아온 것 같아요. 못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이제 다시 불러주셔서 한테라는 친구한테도 많이 정이 들었고 너무 좋습니다. 다시 집에 온 것 같아요.